조가피, 꾸지뽕, 우술까지 세 가지 약초가 준비된지 약초 다리기에 앞서 꼭 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물을 끓이는데 필요한 장작팩이 우리네 고수답게 한 번에 성공합니다. 유파, 이 정도야 내가. 자신감 200%로 도전한 제법 큰 크기의 장작.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게 여러 번 계속 도전. 이제는 나무에 박힌 도끼마저 잘 빠지질 않습니다. 이게 야가 나를 창피해 시키는구만. 이놈을. 이거 한 마리 갖고 와야겠다. 여기다 놓고 쳐버려야지. 결국 도구를 사용하기로 한 남자. 이제 와서 포기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치 않습니다. 나무가 이길지 그가 이길지 기대되는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데요. 악당한테는 도저히 이거. 잡아. 그렇게 내려치기를 10번 이상.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악당. 드디어 나한테 굴복을 했다. 장작과의 한판 대결에서 이긴 남자. 그렇게 약초다리기의 첫 번째 준비 과정이 끝났습니다.